편안하게 파우치를 털어보려고 하거든요. 약간 꿀템 가득한 파우치가 될 거라서 일단은 내가 너무 잘 쓰는 거 털렸어. 보이지가 않아. 이거는 내가 진짜 잘 써가지고 너무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또 신상도 좋아서 신상도 들고 왔지. 이게 약간 찐이다. 그냥 진짜 365일 중에서 360일 바르는 애. 왜 만들어놓고 영업 안 하냐고요. 아니 만들었으면 홍보를 하란 말이야. 선생님들 아이돌들 연말 무대 해주거나 시상식 할 때는 꼭 이거 쓴다는 거야. 얘는 약간 웜톤이 환장할 것 같은 컬러. 너무 좋아. 나 약간 비밀 무기 써봤는데 너무 괜찮다. 나 최근에 산 것 중에서 가장 잘한 소비이지 않을까. 영상 찍고 있어? 찍고 있어. 하나 둘 셋. 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긴 저의 사무실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라이브 방송하고 와가지고 화장이 오늘 지금 되게 반짝반짝할 거 보일 거예요. 그쵸? 오늘 제 친구랑 같이 편안하게 파우치를 털어보려고 하거든요. 약간 꿀템 가득한 파우치가 될 거라서 편안하게 친구랑 얘기하듯이 반말로 찍어보도록 할게. 그래. 오늘 아침에 가지고 온 메이크업 박스? 근데 박스고 이거 달바에서 줬어. 봐봐. 진짜 이쁘지? 너무 튼튼해. 근데 조금 불편한 게 이거 어깨끈 같은 거 하나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 손으로 들라고 하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달아주기 너무 많으시네. 아 약간 사은품에 좀 진심이잖아. 이거 사은품으로 준 거거든. 사은품으로 줬어. 지난번에 과일사 방송할 때 그때 사은품으로 받은 거고. 짠! 우선은 약간 색조 다들 너무 원하니까 색조. 색조지만 아 이거 너무 좋다. 하지만 마케팅팀이 일을 너무 안 해버렸다. 약간 내가 대신 영업 뛰겠다. 들어와라. 오늘 약간 역정주의, 화냄주의, 짜증주의. 자 가보자고. 가보자고. 응, 가보자고. 자 일단은 섀도우 팔레트부터 가보자. 내가 또 사랑하는 데이지크. 아 진짜 이 데이지크 출장 모셨냐고요. 선생님 이러지 마시라고요. 일단은 내가 너무 잘 쓰는 거 이거 홀리카 홀리카 마이페이브의 이거 머추어 피치인데 내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줬잖아. 근데 이거 진짜 좋아. 누구한테 좋아? 약간 봄 웜톤한테는 찰떡 컬러 여쿨까지 싹 가능. 여쿨까지 싹 가능? 오 아니 예쁘지 않아? 내가 벌써 힙한 만들었다니까? 진짜 난리 난 거 아니야? 폐였어. 보이지가 않아. 약간 무난무난하고 포인트 컬러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진짜 높다. 약간 쓰기에 진짜 괜찮하다. 그리고 아이라인 풀어줄 수 있는 컬러까지 약간 삽 가능이다. 너무 좋네. 아 그럼 그럼 대신 쓸 수 있는 진한 컬러까지 있네. 아 그치 그치 그치. 요거 없으면 또 섭섭한 거 알지? 그리고 가성비가 괜찮아. 이게 2만 원대 정도거든? 요거는 내가 진짜 잘 써가지고 두 통째 지금 쓰는 중이고 내가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도 진짜 좋아하잖아. 근데 그중에서 내가 페이보릿 두 개를 제일 잘 쓰는 건 요거. 딱 봐도 그냥 베이직한 컬러들이거든? 근데 이게 1호야. 슈가 브라우니. 근데 나는 데이지크 요즘 건 잘 안 산다? 왜? 요즘 건 그냥 나 너무 뻔해. 뻔해? 약간 비슷비슷해. 근데 확실히 이 초반에 나왔던 애들이 확실히 더 나. 컬러감이 더 약간 뚜렷한가? 색 조합 구성도 팔레트 하나로 쓸 수 있게끔 해놨는데 요즘 나온 거는 다 그냥 너무 뮤트하거나 너무 다 라벤더거나 너무 약간 컨셉츄얼리한 것들의 팔레트가 많아가지고 아 약간 요즘에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원블렌딩까지만 거의 돈을 주고 사고 최근 것들은 거의 돈을 주고 산 적이 없어. 돈 주고 다 샀는데 요즘 것들은 별로 손이 안 간다. 요즘 것들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애들 같네? 나도 근데 마지막에 최근에 나온 건 안 샀어요. 그치? 저 기존에 있는 컬러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맞아 맞아. 버터. 맞아 맞아 버터. 너무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야. 야, 근데 요거 원블렌딩은 진짜 괜찮거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약간 좋아할 것 같은 컬러감들이 많아. 베이스 컬러가 많나? 맞아 맞아. 약간 음영 블렌딩 컬러도 많고 베이스 컬러도 많아가지고 톤온톤으로 깔기도 괜찮거든. 괜찮았지? 진짜 예쁘다. 나는 이거 쿨톤으로 갖고 있어. 맞아 쿨 블렌딩도 괜찮고 원 블렌딩도 괜찮아서 요 라인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요거 다음 버전부터는 조금 고심해봐라. 약간 아쉽다. 아 조금 많이 아쉽다. 많이 아쉽다. 아 약간 밥 먹고 디저트 안 먹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거 내가 지금 두 통째다. 어 진짜? 나 너무 잘 써 진짜. 얘도 근데 많이 패였다. 나 너무 잘 써. 이 펄도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밑에 완전 광채가 미쳤는데? 약간 처음 만든 거라고 굉장히 고심하면서 만드셨나 봐. 진짜, 진짜 예쁘지? 글리터감 미쳤다고. 나 이거 미쳤어. 바르면 사람들이 다 물어본다고. 아무튼 펄이 미쳤다. 진짜 이쁘지? 너무 예뻐. 블러셔는 영상에서 자주 진짜 열이면 열 거의 다 3C 쓰고 요즘 들어 조금 쓰는 거는 어뮤즈. 근데 3C 이게 신상이거든 둘 다?
또 신상도 좋아해서 신상도 들고 왔지. 이거는 최근에 콜라보레이션 한 거. 이거는 렛미스테이. 근데 렛미스테이는 약간 톤온톤 느낌이라서 그냥 베이직하게 깔아주기에 괜찮은 느낌? 이런 느낌이고 예쁘다. 조금 더 튀는 컬러나 봄 컬러를 찾는다면 요거 시티무브. 요거는 쿨까지도 쓸 수가 있거든? 다르지? 요걸 베이스로 깔아주고 위에다가 이걸 깔아줘도 괜찮아. 요거는 근데 3CE 너무 유명하다. 그치 그치. 네, 어뮤즈 요게 약간 찐이다. 아 나도 이건 처음 본다. 선생님들 제가 최근에 호연 쇼호스트의 파우치를 털면서 어뮤즈를 알게 되었는데요. 얘네들 너무 잘 만들었는데 영업을 안 해. 웜톤이 바르면 너무 이쁠 컬러. 아니 앞에 첫 번째 컬러도 웜톤한테 엄청 잘 어울릴 것 그치? 같은데. 그치? 약간 얘는 복숭아. 아 그러네. 너무 예쁘지? 약간 섞어놓은 느낌이네 마지막 게. 진짜 예쁘잖아? 응. 얘는 바르고 나서 블렌딩을 해야지 약간 진가를 발휘하거든? 엄마 이뻐라. 진짜 뿌옇게 올라가지? 어 너무 예쁜데? 야 가끔 방송할 때 이거 바르면 블러셔 뭐 했냐고 물어본다? 너무 예뻐. 약간 뽀용 뽀용하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이돌들 그 물들인 듯한 과즙이잖아. 그 트와이스의 나연이 생각나는 듯한 느낌. 자 그리고 다음은 글리터 글리터 글리터. 나 진짜 방송하면서 내가 글리터를 엄청 많이 찾아보는데 요즘 약간 정착한 글리터? 그냥 진짜 365일 중에서 360일 바르는 애. 그 태연 글리터로 진짜 유명한 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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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근데 내가 이거를 쓴 지 오래됐거든? 1년이 넘었다? 근데 안 줄어 양이. 그대로인데? 양이 안 줄어. 내가 안 쓰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맨날 쓰거든? 양이 안 줄어. 컬러 미쳤다. 너무 반짝이. 예쁘지? 그러니까 나한테 사람들이 맨날 뭐 쓰냐고 물어보는데 나 이거 쓰거든. 한강에서 물결 비추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지? 아니 그런 느낌 아니야? 한강에서 물결 반사되면 약간 이렇게 자글자글자글한 느낌. 약간 윤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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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내가 또 신상 가지고 왔다. 에뛰드 선생님들 왜 만들어놓고 영업 안 하냐고요? 진짜 나 승질 나게 말이야. 영업해줘야지 또. 아 진짜 제가 대리 영업 뛰겠습니다. 선생님들 입 벌리세요. 네. 맞아 얘가 입자가 좀 더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느낌? 얘는... 스틸라 느낌 나지 않아? 어 약간 스틸라다. 오 귀도 이쁘다. 진짜 이쁘지? 아니 가격도 진짜 착해. 이게 10,000원대야. 10,000원인가 8,000원인가? 근데 나 스틸러나 어반디케이 살래 이거 살래 그럼 난 이거 사도 될 것 같거든? 가성비템이네 완전. 어. 아 그 색깔 진짜 예쁘다. 예쁘지? 어. 근데 나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왜 만들어놓고 영업 안 하냐고. 나 짜증나게 진짜. 아니 만들었으면 홍보를 하란 말이야 선생님들. 일해주세요. 아 열일하자고 우리. 가보자고. 지독하게 일해보자고. 아무튼 이런 느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뭘 추천하냐 그러면 1호. 근데 1호가 제일 예쁘지? 1호 진짜 예쁘지? 어. 이거 플린인데 내가 정확하게 이거를 11월 26일부터 쓰기 시작했거든? 나 결혼식 날에? 나 결혼식 날에 위위 아뜰리에서 했는데 그 위위 아뜰리에 쌤이 아이브 장원영님이랑 안유진님을 해주시는 분이거든. 그 위위 아뜰리에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정말 수많은 글리터를 다 써봤는데 자기가 내돈내산하는 제품이다라고 나한테 영업을 해주셨거든? 다른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반사광이 다르대. 어? 그래서 카메라에서 비쳤을 때 그 빛 번짐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돌들 연말 무대 해주거나 시상식 할 때는 꼭 이거 쓴다는 거야. 어. 이거 플린 올영에서 지금 품절이요. 또 뭐야 뭐야. 아니 얘는 글린트야. 2호랑 3호 내가 순서대로 보여줄게. 얘는 글래시 러브라는 컬러거든? 근데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쁘지? 이건 약간 핑크키라서 더 예쁘다. 약간 컬러감이 좀 더 느껴져. 얘는 불편한 게 브러쉬를 따로 써야 돼.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얘도 보면 글리터 보면 괜찮아. 어 이쁘다. 나쁘지 않아. 진짜 눈으로 봤을 때 진짜 예쁜데 색상이 다 안 담겨. 나는 컬러 글리터도 좋아하는데 오팔 글리터를 좋아하는 게 약간 컬러 글리터는 홍대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오팔 글리터는 약간 청담 느낌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홍대는 약간 색감이 반짝반짝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20대 약간 초반의 언니들 느낌인데 약간 오팔 글리터는 청담의 약간 대리석 느낌. 샹들리에랑 함께 할 것 같은 느낌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지? 여긴 약간 7호선 타줬어. 내가 이거 말해주고 싶은데 7호선이 어딨냐고요. 7호선 있지. 그거 7호선 아니에요. 압구정 로데 5호선인가? 내가 노란색이 뭐지? 신분당 라인인가? 그럴걸? 아 미안하다. 아 내가 강남구청이라 헷갈렸네. 아 그럼 뭘 써야 되겠어? 뭘 써? 다 써야지. 잠깐만. 아 그럼 내가 정돈을 해주면
이거 대신에 에뛰드. 에뛰드의 성수 느낌 괜찮고 오케이. 플린이나 글린트는 취향껏 써주면 된다. 근데 둘 중에서 뭘 조금 더 추천하냐 그러면 나는 플린. 이제 까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깍깍거리고 난리 난다고 이제. 선생님들, 자매님들, 다음은 립입니다. 나 립 너무 좋아. 나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근데 너무 지겨운 템도 있어가지고 지겨운 건 좀 빠르게 넘어가고 오케이. 신상 위주로 가보자고. Go, go. 근데 요즘에 이거 너무 핫하잖아. 왜? 하트 퍼센트. 나 유행이 뒤떨어진 거야? 이거 안 써봤어? 안 써봤어. 아, 이 언니 진짜 유행을 모르시네. 하트 퍼센트 요즘 난리 난다고 뒤집어진다고. 보여줘, 보여줘. 이거 오버립 할 때 쓰는 거잖아. 이거 컬러 되게 예쁘다. 진짜 예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인데 피치 베이지. 피치 베이지. 웜톤이라면 진짜 추천. 애프리코 콜라는 쿨톤이 쓰기에도 괜찮아. 이건 조금 더 쿨하거든? 약간 형광빛이 살짝 돌아가지고 쓰기 괜찮은데 오버립 연출하기 진짜 좋거든. 우리 몇 년 전에 옹졸립이 유행이었잖아. 요즘은 약간 또톰 언니 입이 유행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 1호, 5호. 너무 이쁘다 근데 컬러. 진짜 이쁘지? 내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거 오버립 할 때 잘 쓰는 거. 자 다음으로는 요거랑 나 찰떡궁합으로 잘 쓰는 거는 너무 몇 년째 얘만 영업해가지고 좀 지겹긴 한데 그치.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근데 이거는 그냥 발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어허. 나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나 라이브 할 때마다 얘 쓰거든? 근데 이 두 가지 컬러를 제일 잘 쓰고 있고 얘를 기존에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서 신상을 찾는다! 라고 한다면 내가 추천하는 거 이거. 뭐야. 토니모리의 워터풀 버터 이거든? 유리숍님이랑 토니모리랑 콜라보로 만든 거야. 기존에 워터블러링 피싱 틴트가 잘 맞았다면 이것도 잘 맞을 거야. 이거 약간 질감이 비슷비슷하거든? 처음에는 약간 촉촉한데 시간이 지나면 딱 포슬포슬하게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괜찮고 내가 지금 쓴 건 2호 컬러. 약간 다 벨벳 느낌이구나. 마무리감이. 이게 기존에 워터블러링 피싱 틴트를 안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비슷하게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나는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얘 또한 너무 잘 맞았다. 나도 너무 궁금하다. 이거 쿨톤 한번 사봐야 되겠다. 쿨톤도 괜찮아. 촉촉한 거. 라카의 프루티 글램 틴트 120에 카페인 로즈. 카페인 로즈. 아, 예. 카페인 로즈. 요거는 약간 벽돌립 같은 느낌이라서 분위기 내줄 때 좋아. 아, 립밤은 두 개를 쓰거든. 컬러도 좋았어? 예쁘게 올라가고 뭉침이 없고 발색도 좋아. 너무 이게 뭐야? 그냥 고르게 입술 위에서 노는 느낌? 근데 진짜 색 되게 예쁘다 이거. 예쁘지? 이건 2호. 약간 쿨, 역시 쿨이라서. 3호. 소르베 밤. 와우. 얘는 약간 웜톤이 환장할 것 같은 컬러. 와, 딱 근데 딱 웜톤 컬러다. 그치? 쿨 웜. 약간 재구매할 의사도 있음. 너무 좋아. 이렇게 있고 마지막이랍니다. 따란. 따란. 마지막은 내가 요즘 맨날 쓰는 속눈썹 템들. 나 너무 궁금했어. 나한테 속눈썹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나 이거 더툴렛만 쓰거든? 095i랑 115i 두 가지를 쓰는데 약간 미리수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하나씩 뜯어서 쓰기 너무 좋아. 얘는 에뛰드의 아이돌 리얼 래쉬 픽서거든? 얘로 그냥 뭉쳐만 주면 돼. 이렇게. 우와. 얘 액이 검은색이거든. 그래서 그냥 발라서 뭉쳐만 주면 끝이다. 나 약간 비밀무기. 와, 나 이거 새로 샀잖아. 어때? 근데 이거 좋아. 좋아? 나 마음에 들어. 괜찮아? 괜찮아. 불고데기 하는 거를 기계로 만들었어. 근데 와디즈 펀딩으로 너 샀다면서. 맞아. 나는 완전 최초 때 샀어. 나는 최근 리뉴얼 버전으로 샀는데 내가 원래 항상 불고데기를 하고 있는데 불고데기가 사실 귀찮거든? 한쪽은 달궈지지 않는 그냥 쇠코챙이고 한쪽은 열이 들어오는 쇠코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두 개를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올려주는 거야. 나 괜찮던데? 그래, 나 전에 리뉴얼 전 거는 약간 쓰기가 생각보다 불편했어. 난 썼는데 너무 좋더라고. 아마 전 거 써서 그런가 보다. 그 열을 내가 처음에 3단계로 해보고서는 얘 쓰다가 진짜 속눈썹 지지는 줄 알았거든? 속눈썹 다 태워먹을 뻔? 그래가지고 1단이나 2단으로 해도 충분하다. 나 다시 다 봐야 되겠다. 1단이나 2단으로 해서
지지대 잡아주고 살짝살짝 모양 잡아주면 속눈썹 풀로만 붙이지 못했었던 그 가닥가닥 약간 잔머리 같은 애들을 얘가 완벽하게 잡아주더라. 써봤는데 너무 괜찮다. 나 최근에 산 것 중에서 가장 잘한 소비이지 않을까. 아 진짜 그 정도로? 나는 너무 잘 써. 이게 그리고 건전지도 아니고 충전식이라서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도 마음에 들고 리뉴얼 전 버전은 30초 동안 에어리 됐다고 했거든? 어, 맞아. 얘는 10초 동안 에어리 돼. 가벼워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 자 우리 몰랑이분들 저의 약간 색조 파우치를 봤는데요.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재밌었지? 재밌었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